초보율이 완전 정복. You can. You can. You can. 자, 먼저 달걀을 하나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. 대충 포크로. 네, 대충 접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빵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. 한 두 개 정도 넉넉하게 하죠. 봉태전을 그냥 빠셉니다, 이렇게. 먼저 여기다가 빵가루를 한 줌 정도 넣어주세요. 동태전에는 소금, 후추 여러 가지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 무슨 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계란물을 하나 다는 쓰지 마시고 한 이 정도 조금 남겨주시고 그 채로 이거 이제 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. 만들어져 있는 거 다시 리폼하는 거죠. 네. 헌 가구 다시 새 가구 만들듯이 헌 음식 새 음식 만들고 두꺼봐 두꺼봐 헌 요리 줄게 새 요리 다오. 김풍아 김풍아 헌 요리 줄게 새 요리 다오. 네?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동굴을 납작하게 해주시면은 이 계란이랑 빵가루 때문에 이게 잘 뭉쳐져요. 아, 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요리할 때는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막 팍팍팍 솟는 것 같은데 또 만화 그릴 때 이상하게 또 생각이 잘 안 나요. 사람들이 내가 만화 한 줄을 몰라요. 방송에 요리하는 것만 나오니까 저는 사실은 보는 거 만화라는 거. 자,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둥글 납작하게 고기 패티가 완성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빵가루를 그냥 묻혀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빵가루를 골고루 이렇게 묻혔으면 이게 완성입니다. 넉넉하게 이렇게 둘러주세요. 중불로 해가지고 너무 센 불로 가면 안 돼요. 타기 때문에 투하. 한쪽 면마다 한 1분 가량 다 익혀져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1분 자 1분입니다. 한쪽이 약간 좀 많이 익었다 싶으면은 색깔이 좀 갈변한다 싶었을 때 바로 뒤집어주면 됩니다. 또 1분이라고 해서 안정할 때 1분 동안 기다리고 앉아 그러는 건 너무 미련한 방법입니다. 아시죠? 아 지금 얘기하는 동안 지금 막 지금 타고 있잖아. 지금 나 이러 시작 아니야 지금. 야. 에이씨 잠깐만 연기가 막 나는데 탔어 에이씨 자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되지 뭐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앵콜 앵콜 괜찮아 패티 완성됐고 불조절 확실하게 이 불조절 상당히 사실 어렵거든요. 패티의 반 정도가 잠길 정도로까지 불러주시고 이 패티를 넣으셔서 1분은 너무 긴 것 같아. 35초에서 37초 사이 패티의 반이 갈색으로 살짝 됐다 싶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갑니다. 자 오 좋았어. 아 때깔 좋습니다. 그렇지 이렇게 저같이 이게 피부가 이게 고운 사람들은 기름이랑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면은 피부가 안 좋아져요. 네. 네. 딴 거는 좀 별로 자신이 없는데 이 피부 하나 좀 자신이 있어. 네. 그리고 엄마한테 참 고마워 만든 거 할 때는. 네. 아 엄마 고마워. 한쪽 면을 35초에서 40초 정도 사이로 1분 안쪽으로 해서 살살 보면서 타지 않게. 좋았어. 오. 그래 이 색깔이 나와야지 어떻게 한 자식이 같은 뱃속에 나와도 열 손가락 안 깨물어 무슨 소리야 아무튼 자 생선 같은 무슨 소스가 떠오르죠? 무슨 소스? 그렇지 그렇지 I say 타르 You say 타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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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소스래? 타르라고 타르타르 소스라고 타르타르 소스 타르 소스가 아니고 어쨌거나 자 중요한 거는 자 타르타르 소스입니다. 자 타르타르 소스 이거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어. 마요네즈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 장아찌 그런데다가 마요네즈를 아빠 숟가락으로 넉넉하게 여기에 마늘 장아찌를 한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양파도 한 숟갈 피클도 한 숟갈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 피클 좀만 터졌네 두 숟갈 넣을게요. 타르타르 소스는 약간 좀 달콤새콤한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클 국물 있잖아요. 두 숟갈 정도만 넣어주신 다음에 이 채로 이렇게 휘 저어주세요. 타르타르 소스가 뭐 되게 막 특이한 소스인 줄 알았죠? 네 아니에요. 이게 바로 타르타르 소스입니다. 이런 게 본격적인 이제 햄버거 쌓기 하시면 됩니다. 뭐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좀 되는 대로 한번 꺼내볼게요. 사과 있고
배? 배도 있는데 배도 한번 꺼내봐. 햄버거에 싸울 때는 자기 취향껏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. 양파는 그냥 동글납작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죠. 사과 좀 이렇게 썰어주시고 배 넣으면 어떤 맛일지. 뭐 넣으면 맛있겠지 뭐. 배도 맛있으니까. 빵에 상추를 올리고 그 위에 사과, 양파, 그리고 동태전 패티를 올려주세요. 그 위에 야심차게 준비한 타르타르 소스, 그 위에 달달한 배, 마지막으로 빵으로 덮으면 끝! 너무 높지 않냐고요? 저는 이렇게 먹어요. 저 입이 크기 때문에. 뭐 이거를 과연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높이 쌓은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도 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은 겁니다. 저는 이게 집에서 이렇게 많이들 해먹어요. 이 정도 높이면은 뭐 다들 이 정도 먹지 않나? 이 정도 크기로? 어? 진짜 맛있는가? Delicious TV. Olive.